나는 참 포도나무. 어느 날 제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청포도가 참 맛있더라. 색깔도 예쁘고 더운 날 시원하게 먹으면 딱 좋아. 포도는 씨가 있어서 불편해. 나는 씨 없는 포도만 먹는다네. 머루 포도 먹어봤어? 얼마나 맛있게 다른 포도랑 비교도 안 돼. 근데 예수님은 포도 가지고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말씀이 좀 어려우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지. 나는 겨자씨 이야기가 좋더라.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예?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고요? 나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십니다. 포도송이가 잘 열리게 하려면 가지를 쳐내야 하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죠? 자려나갈까요? 여러분은 내게 배우면서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지 말고 붙어 있으세요. 그럼 저도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달릴까요? 여러분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겠지요. 나는 포도나무,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잘려나간 가지는?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릴 테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우는 땔감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래요. 저도요. 포도는 뭐니뭐니 해도 거봉인데 저는 거봉처럼 아주 굵고 단단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하하.